예, 안녕하세요. 농구화 리뷰어 마스터옥입니다. 오늘 언박싱할 신발은 바로 조던 와이나 제로 원 로우입니다. 예,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예, 얼마 전에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바로 그 컬러. 그 컬러죠. 예. UCLA. 예, UCLA 컬러고요. 다른 조던 농구화에서도 예, 가장 이쁘다는 컬러입니다. UCLA 컬러인데 보통 UCLA 컬러를 국내에서 발매 정발하는 걸 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. 예, 그런데 이번에 조던 와이나 제로 원 로우에서 UCLA 컬러를 발매를 했습니다. 예, 색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? 하나 또 마저 꺼내볼게요. 조던 와이나 제로 원은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트랩이 사라졌습니다. 스트랩이 사라지고 여기 발목 부분에 이렇게 조금 낮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스트랩 부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, 저 또한 블로그에 포스팅한 것처럼 이 스트랩 때문에 은근히 그 발목을 약간 눌러주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요. 와이나 제로 원 로우에서 이제 그런 스트랩이 사라지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, 이게 지금 배구화로도 사실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예, 아무래도 전장 주미어가 달려 있고 반발력이 좀 좋다 보니까 배구화로도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인데요.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UCLA 컬러를 아마 배구인들이 보게 된다면 또 엄청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색깔은 역시 파란색에 노란색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. 그렇죠? 이쪽은 이런 식으로 아웃솔이 되어 있습니다. 예, 아까 보신 거 기억나시죠? 반대쪽은 노란색이었습니다. 이쪽은 파란색. 예, 그래서 아웃솔도 이렇게 멋있게, 예,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. 사이즈의 감은 똑같습니다. 예, 로우나 뭐 미드컷이요. 예, 미드컷 원래 나왔던 미드 높이와 로우의 사이즈는 예, 같은 사이즈를 착용하시면 되고요. 확실히 이제 그 어퍼 때문에 여름에 신기에는 지금 통풍이 예, 워낙 안 되는 농구화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, 잡아주는 어떤 피팅감이나 예, 단단함 같은 것들, 특히 힐컵이 높아서 이 힐컵 부분의 안정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, 이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농구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이고, 국내 발매된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전파됐을 때 제가 봤을 땐 이 컬러만큼은 바로 품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조던 와이나 제로 원에서 그 흰색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. 매직과 함께.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매직으로 막 그림을 그려서 에디션으로 만들어서 신어라는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, 그 이후로 거기서 영감을 많은 분들이 얻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제품들에도 디자인을 엄청 이쁘게 해가지고 예, 컬러를 좀 예, 엄청 이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에디션으로 만들어서 신는 그 모습이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요. 조던 와이나 제로 원 로우도 그렇게 신어보시면 뭐 나만 에디션을 예, 꼭 나이키 아이디 시스템을 예, 직접 구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예. 가격은 139,000원이고요. 조던 와이나 제로 원이 처음 나왔을 때도 전장 주메어에 조단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149,000원인 것도 굉장히 가격적인 면에서 파격적이었는데, 예, 어쨌든 로우컷으로 나오면서 국내 만원도 할인된 가격 139,000원. 139,000원에 조던 와이나 제로 원 로우 UCLA 컬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